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초이론 제2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2강에서 현열과 잠열, 열 용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현열을 다른 말로 감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열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잠열을 다른 말로 우리가 수면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잠열은 수면열, 감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여기에서 잠열이라고 하면 상태는 변화가 없다. 그죠? 상태가 변화가 없이, 상태는 변화가 없고,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가 변할 때 필요한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잠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가 변할 때 고체에서 액체로 또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화 있을 때 필요한 열을 우리가 잠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열이라고 하면 온도 변화는 이때 상태 변화가 없을 때 필요한 열을 그죠? 감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태 변화가 없고 온도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한 열을 우리가 감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화 잠열 다른 말로 정발 잠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액체가 일정한 온도에서 정발할 때 필요한 열을 우리가 정발 잠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며 그 단위는 뭐하고 똑같은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죠? 열 용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도시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 용량의 단위 킬로칼로리 퍼 도시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킬로칼로리 퍼 도시. 이 킬로칼로리 퍼 도시가 나오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열 용량을 우리가 단위로 정리를 했을 때 Q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Q는 킬로칼로리 퍼 도시가 나오려고 하면 물질의 질량 M가 되겠습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곱하기 비열 C라고 이야기합니다. C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킬로그램, 킬로그램 약분시키면 우리가 열 용량의 단위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비열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열 용량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물질의 상태,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융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체가 액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액화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을 기화다. 고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되는 것을 기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의 상태 변화가 되겠습니다. 물의 상태 변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크게 확대를 한번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로축을 우리가 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로축을 우리가 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로축을 우리가 열 공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열 공급이다. 열을 공급한다. 그죠? 열 공급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20도씨인 얼음을 계속 가열하게 되면 이와 같은 상태를 거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점을 우리가 A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점을 우리가 B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점을 우리가 C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점을 우리가 D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온도는 우리가 마이너스 20도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요때의 온도는 뭐가 된단 말입니까? 요때의 온도는. 그렇죠? 요때의 온도는 우리가 0도시다. 그죠? 빙점이 0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요 때는
이때는 우리가 끓는 온도가 되니까 B점을 우리가 100도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세로축을 우리가 온도라고 보고 가로축을 우리가 열 공급이다라고 우리가 열의 공급이다. 그죠? 열의 공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열 공급이다. 열의 공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열의 공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음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것을 우리가 얼음의 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얼음 1kg을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자, 그러니까 이 현열 구간이라고 하면 이 비스듬하게 올라가 있는 이 곡선이 현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구간이 현열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아까 현열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현열의 정의가. 현열의 정의가 상태 변화가 없이 온도가 변할 때 필요한 열. 상태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0도씨에서 A점에 도달하기 여기까지는 상태는 전부 얼음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A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A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0도씨 뭐가 되는가 하면 얼음이 됩니다. 0도씨 얼음. 자, 그다음 B점이라고 하면 0도씨 뭐가 되는가 하면 물이 됩니다. 물. 그다음 C점이라고 하면 100도씨 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점이라고 하면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 것이다. 그죠?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결국 이 구간은 현열, 즉 다시 말해서 상태 변화는 없고 온도가 변화 있을 때 필요한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음 1k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이렇게 우리가 잡았을 때 이것이 뭐다 말입니까? 이것이 한 개 한 개가 이것이 뭐다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비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간은 우리가 현열 구간이 되기 때문에 현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현열이라고 하면 비열의 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열의 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현열이라고 하면 비열의 합이 되는 것이 우리가 현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점에서 B점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A점에서 B점, 즉 다시 말해서 온도 변화는 없고 얼음에서 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점에서 B점. 자,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융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점은 얼음이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A에서 B로 A 구간에서 B 구간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을 얼음의 뭐라고 명칭을 붙이는가 하면 얼음의 융해 잠열이다 이 말입니다. 얼음의 융해 잠열. 얼음의 융해 잠열이다. 이와 같은 용어를 붙인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B점에서 C점 온도를 이제 계속 가열을 시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물이라고 잡았을 때 물 1k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구간도 뭐가 된다 말입니까? 현열 구간이 되니까 현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을 합해 놓은 것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다. 현열을 다른 말로 우리가 감열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C점은 우리가 100도씨 물이 되겠습니다. D점은 100도씨 수증기가 되겠습니다. 온도 변화는 전부 100도씨로서 상태가 물에서 수증기로 상태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100도씨 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C 구간에서 D 구간으로 넘어오는 것은 물의 뭐가 됩니까? 물의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기화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물의 기화 잠열 구간이다. 그죠? 물의 기화 잠열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점 이후로 이거는 우리가 수증기가 되겠죠. 이 구간을 우리가
비열의 합이다. 그죠? 현열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도씨보다 높은 이때의 수증기를 우리가 과열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열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과열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얼음의 각각의 비열은 우리가 얼음의 비열은 얼마가 되는가? 얼음의 비열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0.5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되겠습니다.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얼음의 융해 잠열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79.68, 즉 다시 말해서 8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도시의 단위가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물의 비열은 얼마나 되는가? 물의 비열은 1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그러면 C점에서 D점으로 물의 기화 잠열은 얼마가 되겠는가?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겠다.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수증기의 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수증기의 비열은 0.47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외워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께서는 물의 비열은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다. 얼음의 융해 잠열은 8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다. 물의 기화 잠열은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된다. 요 동그라미 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다. 그렇죠?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총 열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실기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얼음의 비열은 0.5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얼음의 융해 잠열은 79.68, 약 80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0도씨 물의 정발 잠열은 0도씨 물의 정발 잠열은 597.79. 자, 요 내용은 우리가 공존 냉동 기계 기사는 아셔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물의 비열은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100도씨 물의 정발 잠열은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수증기의 비열은 0.46, 47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되겠다. 이와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요거 아셔야 된다라고 했죠. 요거 아셔야 된다라고 했죠. 요거 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약 80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8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량을 계산을 할 때 말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감열, 현열 구간일 때 Q equal은 GC,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G라고 하는 것은 중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열을 의미하는 것이고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도 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열 구간일 때 Q equal은 GC,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을 사용을 한다. 잠열 구간일 때 Q라고 하는 것은 G 곱하기 감마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을 한다. 자,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R이 되겠지만 이렇게 적으면 이것을 우리가 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R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적으면 이것을 우리가 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Q 이꼴은 G 곱하기 감마. 이렇게 숨은 열, 즉 다시 말해서 잠열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내용으로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계산 문제를 다루다 보면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죠? 당황하는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예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씨 물 10kg을 100도씨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 킬로칼로리가 되겠는가? 자,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세로축을 우리가 온도 이렇게 적고 그죠?
가로축을 우리가 열의 공급이다 이렇게 적고, 그죠? 열의 공급이다 이렇게 적고,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께서 그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100도시, 이것은 우리가 0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도시 물이니까 요점은 0도시 얼음이 되겠죠. 그래서 0도시 물이라고 하면 요점부터 출발합니다. 요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이게 0도시 물이 되는 것이죠. 0도시 물. 자, 100도시 수증기. 요거는 100도시 물이지만 요거는 100도시 수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현열 구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요 구간을 현열 구간. 요 구간을 우리가 잠열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현열 구간일 때는 Q1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문자로 G, C,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을 한다. 자, 거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열 구간일 때는 Q 이꼴은 GC, 델타 T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잠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Q2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열 구간은 G 곱하기 감마. 그죠? G 곱하기 감마.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잠열 구간일 때는 Q 이꼴은 G 곱하기 감마.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다시 돌아가서, 자, G는 10kg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10kg 곱하기 C는 물의 비열이 되니까 1kcal, 1kcal per kg 도시 곱하기 온도차 제로에서 100도시까지 온도차가 100-0 이렇게 되니까 100도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킬로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000kcal가 나온다. 그죠? 1000kcal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G 곱하기 감마. G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kg이다. 문제상에서 주어져 있고, 감마라고 하는 것은 539kcal per kg이다. kg, kg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5390kcal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5390하고 1000을 더하게 되면 6390이 해답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6390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해답을 찾아내실 수 있는 것이다. 찾아내실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0도시 얼음에서 100도시 수증기로 될 때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Q1, Q2, Q3 세 가지를 해서 구해서 우리가 열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력입니다. 동력. 자, 우리가 1PS라고 하면 75kg, 75kg, 메다 퍼 세크. 킬로와트라고 하면 102kg, 메다 퍼 세크. HP라고 하면 76kg, 메다 퍼 세크. 여기에 상관관계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관관계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가스 기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632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860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641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도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량이 12,000리터 퍼민, 전량정이 45m 인 볼류트 펌프의 회전수를 1000rpm에서 1100rpm으로 변화시킨 경우 펌프의 축동력은 몇 PS가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력 계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그렇죠? 첫 번째로 PS라고 하면 PS 이꼴은, PS 이꼴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동력을 우리가 상사법칙에서 말입니다. 그죠? L2 이꼴은 L1에다가 곱하기 N1분의 N2에, N1분의 N2에 3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동력을 여기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L1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단위는 PS라고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그죠?
75 이타분의 감마 Q H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75에다가 곱하기 이타가 0.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0.8. 0.8. 여기에서 75라고 하는 단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뭐가 숨겨져 있는가 하면 아까 여기 보면 킬로그램 메다 퍼 세커의 단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킬로그램 메다 퍼 세커가 이렇게 숨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비중량은 1000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Q는 문제에서 유량이 12,000 리터 퍼 민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12,000 리터 퍼 민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 리터를 1세제곱미터로 바꾸면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시간도 이 1분은 몇 초가 되는가 하면 60세커가 되겠습니다. 그죠? 60세커. 자, 그래서 분, 분,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리터, 리터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H 값은 45m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45m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약 얼마 나오는가 하면 150PS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150PS가 나온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 L2라고 하면 L1에다가 곱하기 회전수 N1에서 N2의 3승값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0에다가 곱하기 처음에 회전수가 1000rpm에서 그 다음에 1100rpm으로 그렇죠? 3승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이 2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200PS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로 비중량, 그죠? 단위 최적당 작용하고 있는 무게, 힘, 중량, 이것을 우리가 비중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중량은 우리가 감마라고 했을 때, 그죠? V분의 F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F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폴스라고 해서 우리가 힘의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량에 대한 단위, 그죠? 비중량에 대한 단위는 킬로그램에다가 폴스에다가 퍼 세제곱미터 이 관계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여기에서 small f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FORC, FORCE 이것을 우리가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죠? 자, 비중량에 대한 단위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단위가 되겠습니다. 특히 가스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비중량은 우리가 1000kg force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마 이꼴은 비중량은 감마 이꼴은 우리가 1000s라고 1000 곱하기 s라고 이야기하면 1000 곱하기 s. 자, 여기에서 s는 우리가 비중이 됩니다. 비중. 자, 물의 비중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마 이꼴은 1000 곱하기 1. 그죠? 비중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호를 붙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1000kg 폴스 퍼 세제곱미터. 그러면 이 킬로그램을 킬로그램 폴스를 우리가 뉴턴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1kg 폴스라고 하는 것은 9.8 뉴턴에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 이와 같은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비중량 단위, 단위 부피당 작용하고 있는 무게, 힘, 중량 이와 같은 개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병의 무게가 비었을 때
0.2kg이 되고 액체로 충만되어 있을 때 0.8kg이었다. 액체의 비체적이 0.4라면 비중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자,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그죠?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자, 분모에는 최적의 단위가 되는 0.4리터를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4리터. 자, 분자에는 0.8에서 0.2를 마이너스 시키게 되면 이 값이 얼마 킬로그램, 킬로그램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1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0리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해답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은요, 15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께서 얻어내실 수가 있겠다. 그죠? 15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들께서 얻어내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밀도가 나옵니다. 밀도. 단위 최적당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위 최적당 질량. 자, 그러면 비중량은 단위 최적당 무게, 힘, 중량을 우리가 비중량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단위 최적당 질량을 우리가 기호로서 적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로라고 적습니다. V분의 M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매스 퍼 세제곱미터. 이 관계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아, 이것도 밀도와의 관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M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MASS, 매스를 가리킵니다. 매스가 질량이 되겠죠. 질량하고 무게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면 질량은 장소를 옮겨서 옮기더라도 그 값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무게는 장소가 땅에서 무게를 증가하고 에르베스트 산 꼭대기에서 무게를 증가하고 그 값은 다르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킬로그램 매스 퍼 세제곱미터. 이것이 우리가 밀도의 단위가 되겠다. 그죠? 밀도의 단위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참고 표시해가지고 F라고 하면 질량에다가 9.8, F equal M 곱하기 G의 관계가 있다. 요 관계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9.8m per sec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요 관계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시켜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여덟 번째로 밀도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도 로우의 단위는 킬로그램 매스 퍼 세제곱미터. 중력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중력 단위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로우라고 하면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매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킬로그램 매스. 즉 다시 말해서 요 숫자가 요 단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금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F 이꼴은 M 곱하기 G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죠. 자, 여기에서 F의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가 되겠고 여기에서 M의 단위는 킬로그램 매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G 중력 가속도의 단위는 메다 퍼 세커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킬로그램 매스 대신에 킬로그램 매스를 이꼴로 놓고 정리를 해버리니까 킬로그램 폴스 나누기 곱하기 세커의 제곱 나누기 메다 이와 같은 관계로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 이 로우의 단위는 뭐가 된다 말입니까? 킬로그램 매스 퍼 세제곱미터가 로우의 단위가 되는데 킬로그램 매스 대신에 요 값을 분자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킬로그램 폴스에다가 곱하기 세커의 제곱에다가 나누기 메다가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버리니까 분자에는 킬로그램 폴스 퍼 세커의 제곱만 남고 분모에는 M의 4승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밀도의 단위를
중력 단위로 나타내니까 킬로그램 폴스 세커의 제곱 퍼 메다 4승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상관관계에서 이와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밀도를 우리가 로우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해 드렸지만은 이 감마는 이렇게 적습니다. 로우라고 하면 이렇게 적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감마, 감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우. 그래서 이 감마는 우리가 비중량이라고 이야기할 때 감마 단위를 사용을 하고 밀도의 단위는 로우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예제가 나옵니다. 그죠? 예제. 표준 상태에서 산소의 밀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표준 상태에서 산소의 밀도. 자, 그램 퍼 리터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자, 표준 상태에서 산소는 O2라고 이렇게 표기하죠. 그죠? 32g 나누기 모든 물질 1몰은 그 부피가 22.4리터. 그래서 그램 퍼 리터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 값은 1.43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로 이와 같은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비체적이 나옵니다. 비체적. 단위 질량당 체적을 우리가 비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위 중량당 체적, 이것을 우리가 이것은 비체적을 이야기할 때 절대 단위가 되겠고 이거는 중력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나오니까 매스, 그죠? 매스. 여기에서 킬로그램 매스 단위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중량 단위 체적이니까 이것은 킬로그램 폴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다. 그렇죠? 중량의 역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체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비체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중이 나옵니다. 그죠? 비중. S를 우리가 비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의 비중량분에 어떤 물질의 비중량. 그렇죠. 그렇죠. 액체 상태일 경우에는 물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비교를 한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비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기의 비중은 우리가 공기를 1이라고 놓고 우리가 서로 비교한 값을 우리가 전기의 비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중에 대한 개념, 이것은 무차원수가 되겠습니다. 물의 비중량분에 어떤 물질의 비중량, 그러니까 단위가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차원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다른 것은 뭐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커다란 의미가 없고 비중량을 비중량에다가 감마 곱하기 S, 그죠? 감마 곱하기 S, 1000S, 아까 요거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감마라고 하는 것은 1000S, 로우라고 하는 것도 1000S, 그죠? 물의 밀도에다가 S 값을 곱해주게 되면, 킬로그램 매스 퍼 세제곱미터, 물의 비중량에다가 비중을 곱하게 되면 1000S, 킬로그램 폴스 퍼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킬로그램 폴스를 뉴턴 단위로 나타내니까 9,800 뉴턴 퍼 세제곱미터.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킬로그램 매스 대신에 킬로그램 폴스 퍼 세커의 제곱 메다 4승으로 나타낼 경우에는 이 킬로그램 매스를 우리가 1000을 9.8로 나누어 주게 되면 100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9.8로 나누어 주게 되면 102S가 된다 이 말입니다. 102S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물질에 대한 어떤 물질의 밀도는 비를, 밀도의 비를, 물질의 밀도는 비를 무엇으로 하는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비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 기초이론 제 3강에서는 우리가 열역학에 대한 법칙, 그죠? 열역학에 대한 법칙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초 이론 3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